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참 좋았다. 교회 가면 모두가 우리에게 친절했고 우리는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피를 가진 마귀의 혈통이다. 너희는 그분으로 인해 태어난 고귀하고 순결한 혈통이야.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고 순종해라. 알겠지? 네, 아버지. 모아미. 네. 1978-0521. 어? 열렸다. 내 꿈은 신부님이 되는 것이다. 아, 이날이었구나. 둘이서 다시 만난 게. 이 녀석이다. 내가 신부가 될 결심을 하게 만든 장본인. 응? 나미 때문에 신부가 된다니? 이건 뭔 개소리야. 원래는 잠깐 보고 다들 했지만 궁금했어. 조장석이 신부가 되려는 이유가 뭔지. 얘기를 보는 내내 장석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본에 간 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주 구구절절하더라. 아니, 지도 이렇게 좋아하면서 대체 왜 신부가 되려는 건데? 그리고 나미 때문인 것도 뭐야? 어? 아, 답답하네. 나미야, 아버지 말씀 들어. 다시는 우리 장석이랑 어울리지 마라. 알겠지? 엄마... 뭐해? 추운데. 들어가자. 다음 날 아침, 엄마 눈은 퉁퉁 부어있었다. 요놈! 헤헤! 장서가... 왜 그랬을까? 바보, 멍청이, 똥개, 모나미에게 정말 미안했다. 오늘은 꼭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요코도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이놈아, 세상 어느 종교가 그곳처럼요? 나미가 뭘 받는다고? 축복, 축복은 개뿔. 어머니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뭐?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이놈아! 아무튼 조만간 데리러 올 테니 그렇게 아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 평생 안 봅니다. 그려 이놈아. 요코랑 남이 아니었으면 나도 니놈 안 보고 살았을껴. 그딴 식으로 살 거면 평생 오지 말어. 그곳 축복. 구독 좋아요. 나는 오늘 종교가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다. 모나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주의 교리에 따라 결혼을 한 1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모나미는 2세. 그곳에서 20살이 되면 축복이라는 의식을 치른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약혼식. 추후 그렇게 맺어진 두 사람은 서로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나도 그것을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모나미랑... 하지만 1세는 1세끼리, 2세는 2세들끼리 맺어지는 것이 그곳의 룰. 내가 지금 믿어봤자 나는 1세다. 그렇기 때문에 2세인 모나미랑은 절대 이어질 수 없다. 그래 안셀모, 상의할 게 있다고? 수녀님, 종교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 있니? 그럼 할머니 편지할게요. 그려. 일본 가서도 어른들에게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알았지? 네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그럼 안 오려고 했어? 할미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 일본에 살기 싫으면
언제든 할미한테 와. 알았지? 네, 할머니. 그럼 건강하세요. 남이야, 가자. 네. 그때 장석이가 널 멀리한 게 단순히 서로 어울리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었어. 네가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그 녀석은 다가가지 못한 거야. 내가 그 새끼 고양이처럼 잘못될까 봐, 괜히 내 인생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내가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축복소녀 끝에도 그렇게 잡은 거야. 알았어? 아미야, 나 사실... 나 너만큼 조장석 좋아해. 진심이야. 정말 속이 깊고 다정한 애더라. 아무리 네잎클로버 찾고 봉숭아물 100번 들여봤자 어차피 넌 이 종교에서 못 벗어나. 하지만 난 너랑 달라. 종교 따윈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너 이렇게 그냥 장석이 사제 만들 거야? 너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청승 따며 살길 바래? 아미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고맙다니 뭐가? 그리고 미안한 것도 뭐야? 장석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왜 내 마음을 못 받아줬는지 덕분에 다 알게 됐어. 이제 알아봤자 어쩔 수 없어. 난 양보할 생각 없거든. 잊지 않은 거 아니야. 아미, 내가 장석이 일기 볼 때 나도 함께 봤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함께 봤다니? 무슨 쌍둥이 교감이나 텔레파시 뭐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장석이가 아기 고양이 묻어준 거 어떻게 알았어? 그야 일기장에 적혀있으니까. 장석이 일기는 6학년 때부터 적혀있어. 그건 3학년 때 일어난 일이야. 뭐?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맞아, 봤어. 그날 장석아, 아니다. 나 때문에, 괜히 나 때문에. 먹을래? 어. 장석아, 배 안 고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살게. 어? 어, 그래. 어? 어떻게 내가 이걸... 내가 본 게 아닌데? 남이 내가 본 게 왜... 아미야, 내가 너고 내가 나야. 오나미! 어차피 나는 뭐래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상 속에 살아. 이젠 돌이킬 수도 없이 난 나이만 먹어가고 있어. 어젠 돌아가는 시계 속
꾸준 건전지 빼버렸어. 시계를 죽이고 차라리 라디오 살리겠어. 전원도 레디오 set up the stereo let's sing and dance to laughing out turn on the radio set up the stereo let's sing and dance to laughing 장석아 PC 통신하려면 꼭 컴퓨터가 있어야 해. 왜? PC 통신하려고? 응. 너희 학교 동호회 유머 게시판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도 보려고. 그러면 너희 집 근처에 전화국 있지. 거기에서 단말기 무료로 빌려주거든. 신청해봐. 아, 정말? 그런데 어떻게 접속하는 거야? 아이, 진짜 귀찮게. 피, 어차피 가르쳐줄 거면서 튕기기는. 내가 떡볶이 쏠게. 응? 알려줘. 자, 봐봐. ATDT01410이라고 치고 그러면 메뉴가 나오지. 여기에서 하이테에 가면 돈 내야 되고 아, 여기 JSD 넷이라고 공짜 있어. 여기로